네, 안녕하세요. 오트밀입니다. 이제 곧 오랜만에 포켓몬 코리아 공식 대회가 열리게 되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목은 포켓몬 트레이너스 컵이라는 제목의 대회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128명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가자 그 중에서 84명이 지금 모여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참가 접수 마감까지 8일 남은 상태인데 지금 이 정도면은 아직 여러분들 충분히 여유있게 참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대회 소개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포켓몬 코리아 공식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내용이 약간 부실한 감이 있어요. 실제로 대회 참가는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여기 배틀독 대회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참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고요. 자, 여기서 신청을 하신 다음에 디스코드 접속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셔서 디스코드 공식 디스코드 채팅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을 보시면은 중계 해설 위원도 있어요. 굉장히 규모가 생각보다 있는 대회입니다. 자, 대회 안내로 보면은 참가 자격이 있는데 우리 현재 고등학생 또는 그에 준하는 나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그러니까 자기 생년월일이 2004년이거나 그보다 더 이전이다 하면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가지로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3주에 걸쳐서 진행되는 게 맞네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방송이 아까 여기 이렇게 2명 진행위원이 이렇게 방송을 해주는 그 경기는 맨 마지막 파이널에 해당이 됩니다. 자, 파이널 생방송 뭐 링크 이렇게 쭉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대회 경품 있는데 참가상으로는 50 배틀 포인트가 은한간 뭐 참가만 해도 받을 수 있으니까 손해는 아니죠. 일단 그리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예선 뭐 탑4 이런 데까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집이 지방이다 또는 뭐 이제 고등학생인데 뭐 고3이라서 수능 준비해야 되니까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분들도 한번 부담 없이 참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이제 뭐 경기 한두 번 정도는 치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나가보고 뭐 내가 덜컥 이제 파이널 진출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대회 룰은 시리즈5 적용이 되고요. 가장 최신의 더블 배틀 랭크 룰입니다. 그리고 더블이에요. 네. 싱글이 아니라 더블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렇게 더블 배틀 기준으로 실전 강의를 제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입력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파티 짜시거나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약간 혀가 꼬이는데 아까 전에 육주 한캔 마셔서 자,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가지 뭐 좀 있고요. 이게 온라인으로 예선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통신 상태 불량 또는 뭐 이렇게 접속 그거죠 강종 그 램법으로 이제 경기가 종료됐을 경우에는 상대와의 통신이 끊겼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된 쪽이 이기는 겁니다. 네, 그런 식이고 양쪽 모두 같은 메시지가 표시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대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뭐 캡처 모드가 있으신 분들은 녹화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만약 없다 하더라도 침착하게 이게 끊겼을 경우에는 통신이 끊겼습니다 메시지를 촬영을 하시면 스크린샷 찍는 버튼 있잖아요.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이런 경우에 녹화를 하면 영상 녹화로는 안 되더라고요. 반드시 스크린샷으로만 이걸 찍으셔야 돼요. 자,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실 때 보시면은 뭐 디스코드 닉네임에 배틀독 아이디 그 다음에 친구 번호가 꼭 입력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프라인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건 직접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따가 유튜브 영상 밑에다가 네, 관련 링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띄워드리고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참가하게 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참가하게 되는 네, 공식 대회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2020년 한 해 동안 게임 대회들 포켓몬 아니더라도 공식 대회들이 많이 일정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저랑 또 만나실 수도 있겠죠, 대회에서.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서 포켓몬 트레이너스 컵 곧 열리게 될 대회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